아이캔 스크린 프로그램인데요. 요거 일단은 이제 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이렇게 된 이제 그 압축 파일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압축을 풀면은 이렇게 폴더가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이 폴더 안으로 들어오면 이 아이캔 스크린이라는 응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실행이 되고요. 이 파일을 옮기시면 안 됩니다. 다른 데로. 이 디렉토리가 있어야 아이콘이나 이런 것들이 작동하기 때문에요. 다만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셔서 바로가기를 만드신 다음에 요거를 옮기는 것은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저 같은 경우에 이쪽에다 옮겨놓고 여기 이렇게 단축키를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네. 처음 시작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이는 이 시작이라는 게 이렇게 눌려 있습니다. 시작을 눌러주시면 좀 활성화돼서 글씨를 쓸수 있게 되고요. 중지를 누른 후에는 이제 더 이상 필기는 안 되죠. 네, 이런 좀 상황입니다. 다시 시작 누르시면 이제 모드가 작동해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게 되겠고요. 선도 그릴 수 있습니다. 선은 뭐 점선 그리시고 싶으면 점선으로 약간 굵은 점선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또한 도형을 그리실 때도 여기 채우기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채우기 있음이 되면 이렇게 네모 칸을 치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단축키는 Shift R이 되겠습니다. 네모 칸에 대한 단축키는. 단축키를 잊어버리셨을 때는 여기 이제 아이콘 위에 살짝 올려놓으시면은 네, 밑에 단축키가 나타납니다. Shift-R을 누르면 커서가 변하죠? 커서 모양 바뀌신 거 보이시죠? 이렇게 네모 칸을 쳐서 네, 여기서 이게 제가 지우개 모드로 바꾸려면 D를 누릅니다. D를 누른 후에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지워집니다. 다시 Ctrl Z를 누르면 살아나죠? 이렇게 해서 뭐 다른 수업에서 네모 칸 치기가 좀 필요하시다 그럴 때는 그렇게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수업에서. 자, 나머지는 이제 요 펜은 굵기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 네, 그래서 한이 정도가 제가 필기해 봤을 때좀 적당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요 형광펜은 이 형광펜을 칠할 수 있다는 거. 네, 이것이 포인트고요. 글씨를 한번 직접 써보시면 느끼실 수 있겠지만은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뭐 기타 프로그램들도 거의 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자, 요번에 좀 특별히 만든 기능은 클립보드 저장. 또 이미지로 저장입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미지 저장을 누르시면은 지금 보는 화면이 이제 저장됩니다. 그래서 전체 영역을 다 저장하겠다 그럴 때는 전체 영역 누르시고, 이름을 입력하신 후에 엔터를 눌러주시면 여기 이미지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다음에 부분 저장이라는 거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합니다. 그러면 이제 영역이 생기죠? 그 영역만 저장하겠다고 누르시고,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그 영역만 저장되게 파일로 됩니다. 중지나 이제 그 시작은 왔다 갔다 할 일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단축키 F12가 일단 작동하도록 해 놓았는데요. 여기 있는 분홍색 동그란 버튼을 누르시면, 예, 단축키가 바뀔 수 있습니다. 단축키를 바꾸실 수 있어요. 이걸 이용하시고요. 또 밝은 화면 속에서는 밝은 배경을, 어두운 화면 위에서는 좀 어두운 배경용. 어두운 배경용이라 하면 네, 어두운 화면 위에서도 이제 커서가 잘 보이도록 커서가 흰색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지금 밝은 배경용으로 좀 바꿔놓겠고요. 자, 이제, 뭐, 주로 제가 쓰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도큐먼트에 제가 고3 기출문제 하나 넣어놓은 게 있는데요. 네, 뭐 로딩 되는 동안 잠깐 지우개 기능을 누르신 후에 이렇게 다 지울 수 있습니다. 그동안 썼던 것들을 화면이 바뀌어도 잔상은 계속 남거든요. 네, 그러면은 잠깐 중지시키고 화면 확대를 해서 볼만하게 만든 다음에 그냥 여기다 바로 풀어버리시면 돼요.
시작해가지고 행렬 A 더하기 B. 어디 보자. 그러면 1102와 1130을 더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아이캔 노트에서 보셨듯이 선택해서 복사가 가능하세요. 선택해서 복사가 가능합니다. 아. 네, 컨트롤 C와 컨트롤 V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쓰실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 물론 여기 이제 화면을 옮기면 중지 누른 다음에 화면을 옮기면 그래도 계속 단상은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 좀 남기고 싶다, 캡처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 아까 이미지로 저장을 해두신다거나 제가 영역을 선택한 후에 선택 영역 저장을 하겠다 하고 누르면 그 부분이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 요 풀이를 나중에 다시 꺼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예, 지우고 싶으실 때는 클리어 하면 다 지워집니다. 또 이렇게 화면을 옮기다가 풀고 싶은 문제가 있으시면 아 이거 한번 풀어야지 시작 누르고 자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해서 2a 마이너스 2 5 빼기 3p 내분점이 저구저구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네, 또 y랑 z도 구하게 되겠죠. 그리고 필기를 좀 하다가 옮기시고 싶을 땐 이렇게 옮기실 수 있어요. 또 축소도 가능합니다. 네, 필기를 이렇게 해서 이제 필기가 다 진행이 된 다음에는 만약에 저희가 뭐 하다가 이렇게 줄이거나 그러면 이제 위치가 좀 바뀌잖아요. 이렇게 막 움직이거나 그러면 그럴 때는 S 버튼을 누르셔서 선택 버튼을 누르셔서 선택하고 옮기거나 줄이면서 좀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 기능이 되게 편리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좀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클립보드로 저장이라는 거는 이거를 메모리로 저장하는 겁니다. 파일로 저장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메모리에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한글 같은 데다가 갖다 붙이기를 좀 하고 싶다 뭐 그럴 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아, 요 필기는 일단 제가 좀 지울게요. 아, 감추기 하실 수 있습니다. 지우지 않고 감추기도 가능하세요. 방금 전에 메모리에 저장했던 걸 불러온 화면입니다. 네, 보이시죠? 네, 요런 식으로 이제 뭐 워드 같은 데다가 갖다 붙이셔가지고 편집할 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 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예, 나머지는 또 이제 그 거의 설명이 된 것 같긴 한데 나머지는 좀 필요하신 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언제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